현재 라비와 태연의 열애설을 취재한 기자가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태연도 화가 많이 났는지 인스타 스토리에 본인도 많이 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현재 기자의 유튜브 영상은 싫어요가 3배나 되는데도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 스토킹을 해놓고 유튜브 방송에서 신이 난 상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다. 소녀시대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타임라인을 확인하자면 조이뉴스에서 최초로 열애설을 보도하자 태연 측은 열애설을 부인했다. 그리고 라비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조이뉴스에서 라비의 측근을 팔아서 라비와 태연의 열애를 인정했다는 보도를 낸다. 이에 라비 측은 정리가 되면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이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서 필요 없는 내용과 더불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태연 씨 집에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비번을 직접 치고 들어갔다는 내용과 함께 조금만 검색을 해도 나오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씨가 이제 고정 게스트 할 때 담당 PD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라비 씨가 나는이라는 두 글자 놀토에 라비가 나왔을 때 붐이 한 말을 마치 태연이 한 것처럼 포장해서 녹화를 핑계 삼아 추억을 쌓는다는 식으로 태연을 욕 먹게 하는 등 역시 녹화를 핑계 삼아 추억을 쌓은 셈인데요. 태연의 남자는 모두 연하남이고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본인들이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스토킹까지 하면서 모자래 당당하다고 해벌레 호들갑 떨면서 공개하는지 진짜 별로다. 정말 너무 별로다. 연하남 어쩌고는 왜 그러는 거임. 진짜 축하하는 사람 맞음? 굳이 오작교 역할 했다고 해리 언급에 백현지 드래곤 언급하고 최악이네 진짜. 소름돋아 최측근 접촉한 건 맞음? 쌤이 아니라는데 그리고 어떤 최측근이 연애 맞다고 인정하고 구구절절 다 말함. 진짜 정신세계 궁금하다. 스토킹도 모자라 과거 연인까지 언급하고 이 무슨 무례한 경우에요. 진짜 신나서 영상 올린 거 보면 더 짜증나요. 저렇게 보안이 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외부인이 잠입해 사생활 찍어대는 걸 안태현과 라비는 얼마나 충격받고 소름 돋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